자, 이제 쓰는 거 좀 이따 쓰시고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거대한 것의 제목은 조선의 정치 계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좀 보셨을 텐데요.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최초의 결론이 하나 있죠. 일단 조선에서 정치하고 있는 애들은 다 누구의 후예다. 신진사대부들 후예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신진사대부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무엇을 공부했었던 애들, 성리학 공부했었던 애들이죠.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애들이 조선시대의 지배층으로서 그리고 관직에서 열심히 성리학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열심히 해처모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게 그나마 좀 간략화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가 뭘 것 같아요? 세력이겠죠. 권력을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주도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권력이 여기저기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사실 몇 번 더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중간에 소론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노론으로 돌아오거나 벽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생략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좀 해놨다라고 보시고요. 시기별로 이제 성격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조선시대 전체의 정치 얘기를 좀 줄거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갑니다. 일단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그리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눠집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졌습니다. 얘네들의 차이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뭐 간략하게 보면은 얘네들은 조선 건국 세력 그리고 얘네들은 고려 유지였었지요. 학문적인 성격에 따라서 사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차이였냐?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온건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원리 원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원리 원칙을 지킨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한 나라 한 임금한테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었다. 어떤 면에서 현실적이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고려라는 나라가 워낙 맛이 갔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게 급진파 신진사대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했었고 협력했었죠. 반면에 이들은 원리 원칙을 지킨다. 이 세상에 두 개의 해는 없다. 두 나라 두 임금한테 충성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 조선 건국 이후에 고향으로 짱박혀버렸죠. 그래서 이들을 조선 이후에 이제 명칭을 바꿔서 부릅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관학파라고 부르고요. 무슨 뜻일까? 관직에 있으면서 공부한 애들. 그래서 관학파고요. 사학파, 사사롭게 지방에 짱박혀서 공부했던 애들. 그래서 사학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학파라는 호칭은 교과서에서 보긴 힘들 거예요. 나중에 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림파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학파 대신에 사림파라는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위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관학파는 조선 초기 여러 가지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앙에서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렇게 관악파들이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두 임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한 임금한테만 충성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여기 빨간 선이 되겠죠. 자, 이 사건의 이름은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아시죠? 여기에 세조가 써있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기억해 두시면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미안하다. 여기가 아닌데.
이로 가야겠지? 계유정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도 이건 아니다, 두임금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관직을 버릴 것이냐, 그래서 또다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세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자주 보게 될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온건파 친진사대부들이 그랬듯이 관직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청단파 또는 절의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벼슬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청단파, 풀을 청자에다 연못 담자입니다. 푸른 연못 앞에서 열심히 시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낸 사람들 청단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절의파, 의리를 끊어버렸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의리를 지키면서 지방에 숨어서 여생을 보낸 사람들 절의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훈구파라는 명칭과 이제 관악파라는 명칭을 서로 비교해봤을 때 사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선 전기에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관악파 또는 훈구파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관악파가 좀 긍정적인 의미, 조선 건국 이후에 협력하면서 체제 정비에 기여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반면에, 훈구파는 세조 이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점점 뭔가 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럼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이는 것이 훈구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조 이후에 권력을 잡고서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훈구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성종 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태조부터 이제 성종까지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종하고 세조 같은 경우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있었다, 신하들을 열심히 찍어 눌렀다라는 얘기들 했고요. 반면에 성종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지만은 방법을 좀 다르게 했었지요. 찍어내리는 것 대신에 어떤 방법을 택했다?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훈구파를 견제할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 등용하면서 그 두 세력 간의 경쟁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왕이 정치의 중심이 쓰고자 했던 것이 성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살인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전에 온건파 신진사대부대의 후예들인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니, 우리는 고려 사람이라며, 고려에 충성해야 되면서 조선의 관직 따윈 해선 안 된다며, 왜 갑자기 얘네들이 관직으로 기어올라오기 시작했을까?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때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스승, 뭐 조상님들은 고려시대 때 태어난 고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고려 사람이었지만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의 관직에 진출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슬슬 중앙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살인파는 성종의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니네 와라. 그리고 니네가 훈구파들 좀 잘 견제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 그래서 성종은 살인파를 굉장히 많이 키워줬던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성종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충돌은 나지 않습니다. 성종이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살인파들 좀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훈구파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살인파들을 갖다 키워주기 때문에 노골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건 누구 때부터? 연산군 때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은 이전에 세조라든지 아니면은 태종식으로 이제 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떠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하들 그냥 입 딱 쳐라 라고 했던 사람이 연산군이기도 해요. 신하들이 우리 함께 정치 좀 얘기해 봅시다, 폐하 이리 오세요, 그럼 나 아파 안 갈래 그러면서 맨날 이제 뺐던 사람이 연산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특히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원리 원칙적으로 자기를 비판해 대는 살인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훈구 대신들이 쟤 뭐예요, 반역자예요, 죽여버려요, 그럼 신나게 죽여버렸던 사람이 연산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충돌 사이에서 주로 훈구파들의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해서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사화라고 부릅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는다라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연산군 때 두 번, 그리고 이제 중종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명종 때 한 번 있었어요. 총 4차례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화라는 사건의 명칭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충돌 사이 이 시기에 있었던 다툼들, 사람들이 크게 죽어나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사화에서 굉장히 많은 선비들이 죽습니다. 살인파들이 죽습니다. 뭐 최소한 30명부터 많게는 100명까지 죽습니다. 미친 듯이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제 결과는 알고 계시죠. 훈구파들이 사라졌고요.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살인파들이 중앙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이 사화 네 차례의 사화를 보면요. 대부분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살인파들이에요. 물론 일부 훈구파들도 그 와중에 낑겨서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살인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뭔가 먼지 나면서 뭉게뭉게 싸웁니다. 먼지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엔 뒤쪽에선 두 사람, 살인파와 훈구파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살인파 비명소리 신나게 들립니다. 그런데 먼지가 걷히고 나가니까 싸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살인파가 서 있고 훈구파가 뻗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중요한 건 쪽수지요. 훈구파가 많았을까? 살인파가 많았을까? 원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현실적이었던 애들이 많았을까? 원리원칙적인 애들이 많았을까? 이쪽이 다수입니다, 원래. 예? 옹거파 훨씬 더 많았어요. 단지 급진파 신진사대부에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얘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권력을 잡았던 거지 사실상 쪽수는 이쪽이 더 많았다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원래 쪽수가 많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훈구파는 세력 기반이 중앙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관직에서 쫓겨나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은 거의 재기 불가에 빠져버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파들 같은 경우에 관직에서 쫓겨났다. 목숨만 건지면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랄까? 자식 나서 키우고요. 제자들 키웁니다. 걔네들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끊임없이 올려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인해전술이라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파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파들이 결국 살이 남아서 중앙에 정치를 장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큰 거 얘기하면은요, 마지막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 때 왕의 외척간 다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리가 없구나. 자, 밴드부 공연 1시 반에 있어요. 지역농산에서. 그 을사사화라는 사건은 훈구파들이 둘로 나뉘어요. 자, 중종의 아들이었던 인종과 명종의 외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가 두 개 갈립니다. 그래서 훈구파들이 딱 둘로 갈렸어. 명종의 외척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인종의 외척과 친구들. 훈구파가 둘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을사사화라는 사건은 뭐냐? 명종의 외척과 친구들이 인종의 외척과 친구들 그리고 거기를 따르던 수많은 살인파들을 한 방에 보내버린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선조가 즉위한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요. 선조는 명종과 관련된 외척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도 꺼져 그러면서 얘네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자, 훈구파 누구 남았니? 아무도 안 남았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훈구파는 중앙정치에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사사화와 선조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척들 정리 작업들 통해서 훈구파들이 사라지고 이 살인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전기에는 이 성향과 현실적인 성향과 원리원칙적인 성향 중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현실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조선전기를 사실상 그 주도했던 사람들은 관악파 그리고 이제 훈구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현실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죠.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겠습니다. 얘들은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래 성리학 아니지만 이거 중요해. 백성들을 위해서 중요해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리원칙적이었던 애들은 어떨까? 이거 성리학 아니잖아. 성리학만 최고야. 꺼져.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한 것이 이 후예들이 정치를 주도했었던 조선 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문화 얘기할 때 잠깐 기억하시죠? 과학기술과 관련된 발전은 전부 다 어디에 몰려있다? 조선 전기에 몰려있다. 이거는 지배층들의 성향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 지면서 얘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 붕당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은 살인파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사실 둘로 갈라지는 건 흔하죠. 여기서도 갈라졌고요. 여기서도 갈라져요. 여기서 또 갈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사이밍의 대부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편을 보내버립니다. 상대편을 보내버린 이후에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아! 싸그리 보내버려야 돼. 강경파. 아니야. 살살 보내야 돼. 온건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진사 대부들은 이때 누구를 보내버린 다음에 나눈 걸까요? 권문세족들 보내버린 다음에 나눠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훈구파 보내버렸죠. 자, 훈구파와 관련된 애들 어떻게 쳐내버릴까? 아, 강경하게 싸그리 보내버려야 돼. 아니야. 살살 보내버려야 돼.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서인들 보내버린 다음에 야, 어떻게 할까? 강경하게 보내버리자. 아니야. 온건하게 살살만 보내버려도 돼. 나뉘고요. 이쪽에서 남인들 보내버린 다음에 걔네들 남인들 보내버린 다음에 아예 싸그리 싹을 말려버려. 강경파 온건 아이고 바뀌었다. 마음이 급하다 뭔가. 강경파 그리고 이제 온건파로 이제 갈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신하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붕당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붕당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붕당이란 정치적 그리고 이제 학파적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뜻을 같이 하고 학파적인, 학문적인 뜻을 같이 하는 애들을 붕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은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치적 뜻을 같이 한 집단, 정당이라고 있죠. 정당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붕당 정치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정당 정치의 장단점과 똑같습니다. 정당 정치의 장점은 뭔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의견들을 이끌어낸다. 정당 정치의 장점이죠. 정당 정치의 단점은 뭘까? 오늘날 정치의 단점, 맨날 싸우기만 한다는 데 있죠. 붕당 정치도 똑같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 간의 견제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시기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서로 미친 듯이 싸우기만 하는 안 좋은 시기도 있는 것이 붕당 정치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붕당에 대해서 명나라 법전에 써 있는 얘기가 있어요. 조선은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명나라 법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갖다 쓰는 그 명나라 법의 붕당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느냐? 붕당 만들면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신하들이 이렇게 떼거지를 만들면 사형이랍니다. 왜 사형일까? 신하들이 이렇게 하나의 패거리로 뭉쳐다니기 시작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또는 황제죠. 그래서 붕당 만들면 사형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만들어요. 조선에서는. 그 얘기는 이거를 왕이 이미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상 조선에서 왕권과 신권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왕이 그나마 신권을 상대로 뭔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는 성종 때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윤이 조용해라. 그리고 연산군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자기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아 닥쳐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것이 연산군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방향이 좋았건 나빴건 간에. 근데 결국 신하들은 어떻게 했니? 그래? 너 왕인데 널 대신할 왕들은 얼마든지 있어. 왕자들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서 연산군 쫓아버리고서 중종 세워버린 거죠. 이때부터 사실상 왕권은 신권한테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끼리 권력을 사실상 주도해가고 있으면서 왕이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이쪽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사실상 정치는 지금 신하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도 뭔가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뜻을 좀 밀고 나가보려고 했더니 다수의 신하들이 왕창 몰아내고서 왕 바꿔버렸죠.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왕이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선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붕당정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서 열심히 붕당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붕당정치의 성격은 어떠냐면은요. 자, 자기편 붕당을 군자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자들이 모여있는 당. 그리고 상대편 분당을 갖다가 소인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군자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너그럽고 판단력도 좋고 뭐 잘생기고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군자입니다. 반면에 소인은 반대겠죠? 모든 나쁜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소인입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마음씨도 좁은 게, 판단력도 떨어지는 게, 못생긴 게 등등등이 소인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소인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군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화합적이다라는 얘기다 아니면 적대적이다라는 얘기다. 굉장히 적대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나게 피터지게 쌓이는 것이 이 초반기 붕당정치 1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1기, 2기, 3기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나눈 겁니다.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누진 않아요. 그냥 시대적인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편의상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붕당정치의 몸집은 굉장히 적대적이기도 해요. 서로 죽고 죽입니다. 막 한 번에 죽여버리면 몇백 명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이쪽의 동인과 서인 간의 대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잡는 듯 하다가 동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원수들, 서인들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붕당정치 일기가 있었고 그리고 광해군 우리가 광해군 지난번에 쓸 때 왕들 쭉 정리할 때 북인을 같이 써놨었죠. 함께 했었던 정치들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 이후에 붕당정치의 모습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서 한번 맞춰봅시다.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붕당은 어딘 것 같아요? 일단 둘 중에 하나겠지. 서인 아니면 남인이겠지. 예, 누굴까? 주도했던 거는. 주도했다면 당연히 권력을 잡고 권력의 중심에 있겠죠. 자, 여기 두껍고요. 얇아요. 무슨 뜻일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거는 두꺼운 쪽이겠죠.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주도했고 그리고 남인들이 함께합니다. 자, 이 이기의 모습은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굉장히 닭살 돋는 말을 써놨는데요. 붕당정치의 장점이 그나마 잘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당정치라는 면에서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을 인정을 합니다. 앞쪽처럼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건 서인이지만은 자기들의 견제 상대로서 남인들을 인정을 하고 얘네들의 자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나름대로 견제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인조반정 이후부터 숙종 초반까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 기억나세요? 그치. 아들이 죽었다.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을까? 3년 입을까? 1년 입을까? 그래갖고 싸웠던 1차 예속 논쟁. 며느리가 죽었다.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을까? 1년 입을까? 9개월 입을까? 싸웠던 2차 예속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예속 논쟁 누가 이겼을까요? 변화가 없죠. 서인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2차 예속 논쟁 누가 이겼을까요? 변화가 생겼죠. 주도하던 붕당이 남인으로 넘어갑니다. 2차 예속 논쟁의 승리자는 남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속 논쟁을 통해서 주도하는 붕당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이제 숙종 때 환국이란 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서인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래요. 남인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자리 좀 나눠줬더니 이놈들이 예속 논쟁을 통해서 개기더니 갑자기 주도권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런 건반진 놈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권력 되찾아온 다음에는 다시 어떤 모습이 적대적인 일당 독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붕당정치 3기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일당 독재입니다. 그리고 이 일당 독재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의외로 왕입니다. 그리고 숙종은 환국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목표한 바가 뭐였을까? 이렇게 표현했죠. 자, 왕이 있었다. 왕보다 세력이 강한 두 개의 붕당이 있다. 니네들 세력 너무 센데 너 알고 보니까 반역자들아 죽어! 그러면서 주요 인물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환국을 통해서 니네도 좀 죽어라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왕은 뭘 하고자 했었다. 신하들의 권력을 깎아내리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거였죠.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일들 속에서 이 붕당정치의 3기의 또 하나의 테마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 와중에 뭘 하고 있다? 왕권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력이 오락가락하지요. 처음엔 남인들을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엔 이제 다시 노론들, 서인의 중심 세력입니다. 얘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시 남인 쪽으로 권력이 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두 명의 여자가 껴있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인현왕후가 쫓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장희빈이 쫓겨났을 겁니다. 숙종 때 있었던 일이죠, 다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영조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영조는 우리가 이제 탕평책이라는 이름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평책의 의미는 뭐냐? 각 붕당의 세력을 탕평, 평평하게 한다, 고르게 한다. 그리고 왕이 중심에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거고,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라는 것이 탕평책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신하들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영조는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붕당을 만들어버립니다. 걔네들이 벽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다른 명칭이 이제 탕평파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자, 탕평파는 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느냐? 사실 주도 세력은 노론입니다. 근데 일부 소론들과 남인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벽파라는 이름들 따로 쓰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사도세자 죽였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파, 얘네들은 남인이라든지 소론 쪽이 이제 주로 됐고 일부 노론들이 껴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조 때 벽파와 시파라는 새로운 붕당으로 좀 재편이 됐다가, 그리고 영조 때 끝나고 정조 때 넘어가게 되면 다시 원대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지금까지 꾸준히 강화해왔던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의 탕평책, 붕당을 가리지 않는 인재를 골고루 쓰는 탕평책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왕이 정치의 중심에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정조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정시켜 놓으면 뭐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린왕 올라오면서 바로 세도 정치 가면서 정치는 막장으로 흘러버리게 되죠. 다시 신하들한테 권력은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 어차피 뭐다? 정치하는 애들은 전부 다 누구? 신진사대부들의, 성리학 공부한 애들의 후예다. 그리고 얘네들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후예들, 관악파와 훈구파 중심으로 조선 초반에 전기의 정치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일단 운건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예는 지방정치에 짱박혔다가 성종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훈구파와 충돌한다. 얘네들이 충돌하는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사화. 자, 이쪽에서도 사람들 많이 죽어요. 이쪽 이후에서 충돌한다고 해서 그 사건 사화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명칭 절대 여러분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화라는 명칭은 훈구파와 살인파 사이에 있었던 사건만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붕당정치라는 표현 마찬가지예요. 역시 뭔가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얘네들은 절대 붕당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붕당정치는 훈구파 완전히 물러난 이후에 선조 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붕당정치 초반엔 서로 굉장히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눠지면서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견제 존재로서 상대편 붕당의 자리를 인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을, 견제를 통해서 붕당정치를 이끌어 나간 시기가 잠시 등장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신하들이 정치를 사실상 주도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작업? 왕권 강화 작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왕권 강화 1단계, 신하들 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환국이라는 사건을 왕이 주도하면서 왕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탕평책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다가 마지막 단계, 진정 강화된 단계죠. 붕당이라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갖다가 골고루 썼던 시기까지, 우리가 정조 때까지 이제 시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좀 잡고 가자라는 거고요. 이거 지금 들어서 100%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거 적어 놓으신 것들, 그려 놓으신 것들, 이제 우리가 진도 차근차근 나가면서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얘기들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것들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기 때문에 표현된 거구나라고 흐름 잡을 때 이 표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